대학 3사는 철학 코딩에서 밑에 프로덕션 파트 중에 엘리베이터 부분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이제 생산 모듈인데 생산 수풀인데 이 엘리베이터 역시도 교육 도시의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좀 특이함 특수하다고 해도 되겠네. 엘리베이터는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에너지원을 공유한다고 하는 게 좋겠네. 에너지원을 공유하게 구성합니다. 엘리베이터나 한자로 표시하면 그냥 오를성자 그렇죠? 수성하강인가요? 한자 속으로 되어 있는데 elevator.openc.ai 주소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 왼쪽 여기에 좌측에 있는 이런 화이트 페이퍼라든가 쇼미더 코드 같은 그런 메뉴에 자세한 내용들이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도시에서 이용할 엘리베이터죠. 그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설계할 것인지 그 내용입니다. 하나의 에너지원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거나 엘리베이터 내려오거나 혹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의 합계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는 무게 equal 올라가는 무게가 되죠. in out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시간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 그러니까 내려오는 시간과 이것이 올라가는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거죠. 시간의 불일치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전력이 상당히 현재로 보면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려오는 시간과 올라가는 시간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려가는 힘으로써 올라가는 힘을 조달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현재보다는 현격히 서로 상쇄하는 그런 힘의 상쇄죠, 그렇죠? 올라가는 에너지를 올라가는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내려오는 위치 에너지로부터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서로 간에 서로 상쇄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상쇄한다 하더라도 로스는 전환 로스 에너지의 서로 간에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로스는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대개만 오프로즈노의 로스가 발생을 할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의 어떤 위치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없어요. 내려오는 무게 그래서 내려오는 무게로부터 그 위치 에너지를 회수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 도시는 요걸 회수를 하자는 거죠. 어떻게 회수하느냐니까 서로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내려오는 시간과 올라가는 시간을 맞추는 건데 엘리베이터 한 대로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로는 불가능. 왜 불가능하냐니까 올라갈 때는 세 사람이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 명만 타고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두 명은 위에 남아 있고, 그죠? 그 나중에 두 명이 내려올 때 됐을 때는 올라가는 사람이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못 맞추는 거죠. 정확히 세 명이 올라가고 세 명이 올라가는 시점에 다른 데서 세 명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 두 엘리베이터를 서로 힘의 체인으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단지 5% 정도의 에너지만 소비하고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팀, 엘리베이터 수풀 팀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시간을 서로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맞추느냐니까 도시 전체를 하나의 엘리베이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도시 전체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들을 묶어서 하나의 에너지 사슬이라 그럴까요? 사슬로 구성합니다. 그러면은 도시 내에 누군가가 내려올 때 누군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에너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에너지를 다 집산하고 올라가는
올라갈 때 소비할 에너지를 다 수집 합치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합산 하는 거죠. 합산해서 어떤 시점에 1초 단위로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도시 전체입니다. 도시 전체. 그리고 1로 적어 놓을까요? 도시 전체에서. 그리고 또한 동시에 도시 전체에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 내려올 때 발생하는 생산되는 위치 에너지를 또 합산하는 거죠. 합산. 위에 있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죠? 밑에 있는 거는 위치 에너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1초 단위로 단위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이 1차 매핑입니다. 1차를 이렇게 매핑을 하더라도 서로 시간이 또 안 맞을 수가 있죠. 아침 시간에는 주로 올라가고 저녁 시간에는 주로 내려오더라. 그죠? 또 점심 시간 돼서 내려올 땐 다 같이 내려오고 올라갈 땐 또 다 같이 올라가더라. 그런 건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으니까 에너지 펀드를 구성하자는 거죠. 에너지 펀드. 에너지 펀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내려올 때 발생한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고지대로 끌어올려 놓는 거죠. 끌어올린. 이게 양수댐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양수발전댐이에요. 양수발전댐을 구성하는 겁니다. 교육도시 내에서.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양수발전댐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서 양수댐으로부터 에너지를 조달해서 올라가는 운동에너지를 조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 서로 상쇄되어서 전혀 에너지 소비 없이 도시 전체를 엘리베이터를 구동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이론적인 거고 에너지들 간에 서로 전환 로스가 있기 때문에 5 내지 10% 정도의 그러니까 에너지 기존 대비 기존 도시죠. 기존 서울로 예상할게요. 서울의 모든 엘리베이터 구동 에너지 그죠? 효율입니다. 효율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교육도시 내에 모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가동하게끔 구성하는 것, 기술 개발하는 것, 그게 엘리베이터 수프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깔끔한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엘리베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지 그렇죠? 이런 엘리베이터들을 설계를 해야 돼요. 기존 엘리베이터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내려올 때 내려오는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새로운 형태의 엘리베이터를 설계하고 그죠? 그리고 생산하고 그리고 관리 나중에 관리하고 그죠? 이 모든 과정들을 등의 프로세스를 총괄할 시스템을 코딩 그게 요 스프레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